와우, 항상 기대되는 목요일. 대한민국 블록체인에게 가치의 가치를 더해주는 블록체이너, 부산에 있는 시은, 인천에 있는 영훈입니다. 그리고 사토시가 광주에 있는 사토시가 있습니다. 없었어요. 네, 사토시는 다음번에. 네, 여러분, 죄송, 한 게, 제가 원래 오늘 더루프 인터뷰를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일주일 연기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더루프 인터뷰는 다음 주 목요일에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제공한 콘텐츠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7월 1일 토요일이랑 7월 2일 일요일날, 각각, 번역 및 리서치 모임이랑, 개발자 팀 모임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오후 2시부터는 번역이라든지 리서치에 관심 있는 분들이 수원의 광교중앙역 근처에서 저희가 장소를 물색하고 있어요. 생각보다 사람이 참가하고 싶으신 분이 많아지셔서, 그거가 예정이 되어 있고, 끝나는 시간은 항상 저희 이벤트랑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밌으면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7월 2일 날 같은 경우는 개발하시는 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자기가 원한 뭐 관심 있는 것들 얘기하고 서로 의견 교류하고 이런 자리를 똑같이 광교중앙역에서 수원에 오후 2시부터 진행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는 더 블록체이너스 gmail@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세부적인 내용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리 신청을 해주신 분들도 저희가 세부사항 정해지는 대로 바로 다 카톡으로 공지도 드려야 됩니다. 네. 잠깐만, 우리 장소 찾을 수 있겠어? 어? 장소 찾을 수 있겠어? 제가 책임지고 장소를 광교중앙역이 진짜 예쁘거든요. 거기가 저렇게 깔끔하고 예뻐서 안 되면 그냥 호수공원에서 광교 근처에 공원에서 모여서 비트코인 블록체인 모임을 해도 되고, 일단 어디든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 글래님 저 생방 이름 떨어진다고 저거 엄청 미시는 것 같아요. 목요일만 되면 가격 떨어진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어제 대비해서 점프했잖아요. 그쵸. 저좀 이따 제가 좀 소개시켜줄 프로젝트가 있는데, 저 엄청 많이 잃었어요, 돈. 거의 1,000만 원 잃은 것 같아. 아, 너 어디에 투자했는데 1,000만 원? 저기다 보여드릴게요, 뭔지. 이거 더블 바텀 지금 더블 바텀 뭐 차트 리딩식으로 더블 바텀 쳐서 지금은 다시 더블 바텀이면 거의 그 하락장을 극복한 거거든. 그래서 이제 상승장으로 접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글랜님 그 메디블록 팀은요 저희 파티에도 왔어요. 파티에도 왔고 이 팀이 아이쇼를 하기 전에 저희가 아예 먼저 선점을 해서 아이쇼 인터뷰를 저희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희도 알고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해서요. 우리 진짜 아비뉴 프랑에서 빈백 위에 앉아가지고 모임을 해야 될 수도. 꼬맹이들이랑 엄마 아빠 조건. 네, 그렇게 해도 되죠. 부산 오프 후기 얘기를 해야 되네. 아, 그렇네. 어땠어? 죄송해요. 제가 뭐 참고를 못 해가지고 부산에 진짜 가고 싶었는데 그날 다른 일이 있어가지고. 부산 오프는 재밌었어. 재밌었고 풋풋하고 처음에 이제 들어와서 막 많이 오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많이 뻘쭘해 하시더라고. 이게 부산 사람들이 약간 좀 서울 사람들만큼 이렇게 다가가서 먼저 이렇게 접근을 하고 막 조명을 받고 교환하고 이런 건 아니어도 그래도 나중에 꽉꽉 모이니까 각 테이블당 2명 이상씩 3, 4, 5씩 이렇게 모여가지고 얘기하시고 막. 그리고 우리는 맥주 무제한이었거든. 진짜? 피자도 남았거든. 펍을 빌려가지고. 펍이었어. 장소 진짜 멋있던데. 진짜 가고 싶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즐겁게 이제 모임을 했지. 근데 내가 말을 좀 많이 했지. 말을 좀 덜해야 되는데. 영훈이 너가 낸 퀴즈는 이제 봉인 잠시 동안 봉인하고 아마도 다음 파티나 다시 업데이트해서 네. 퀴즈는 제가 조만간 한번 쭉 정리해 가지고 한번 생각 예정입니다. 쭉 정리해서 자기 이제 테스트해 볼수 있도록 자신의 지식을. 유범식 유기사님 서울보다 더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저분이 이제 부산에서 그 컴퓨터 이제 수리하시고 그러시 기사하시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컴퓨터 막 기사하시는 분들 막 알겠습니다. 카나타를 같이 끌고 오셨지. 저 진짜 가고 싶었는데, 정말 부산
매력적인 도시 놀러 가야죠 언제 한번. 괜찮습니다 여러분. 못 오셔도 다음에 계속 하니까 좀 꾸준히 오시면 되고요. 부산은 부산에 오신 분들은 조만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시사님 3D 프린팅의 블록체인을 왜라고 하셨었는데 아마 굳이 바로 이렇게 딱 이렇게 꽉 맞는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3D 프린팅의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어떤 그 제조할 때 필요한 설계도만 있으면 다른 걸 다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약간 그냥 클릭 한 번으로. 그렇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보호라든지 보안이 더 철저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블록체인 레이어를 씌우면 그런 부분이 좀 해결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제조랑 블록체인은 뭐 바로 이렇게 딱 맞물리는 건 아니고 지적재산권이라든지 이런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아마 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 3D 프린팅 전문가가 계시면 좀 더 뭐 쓰일 수 있는 부분들을 더 많이 얘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는 이렇게 하고 리플로 넘기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우와. 제가 목요일이 되면 밥이 막 안 넘어가요. 밥도 막 언제 먹어야 하는지 생각도 안 나고. 그냥, 와. 그냥 너무 긴장을 하다 보니까. 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지금 왜 이러지? 그쵸, 이무성님 저작권 관련되면 다 엮으시죠. 그것도 괜찮다. 마이다스의 손이랑 마이너스의 손이랑. 마이너스의 손. 아, 언젠가님의 구조 형성. 이더 45층이 뭐죠, 근데? 진짜? 다음번에 좀 쉽게, IoT랑 블록체인은 다음 주 제가 한번 잡아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음 주 중에 한번 라이브로 중간에 때리겠습니다. 어? IoT랑 블록체인? 도르프는 아마 좀더 재밌을 수 있어요. 더 오늘 도르프 훨씬 재밌겠지. 우리보다 입장이 훨씬 좋으시니까. 예. 아 오늘 유메라이 진짜 재밌는데 유메라이 이거 잘 보시면 이거 진짜 이게 미래의 돈이에요. 제가 봤을 때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지금 비트코인 처음 읽었을 때 약간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근데 그게 힘든 게 너도 이해하는 게 그러니까 블록체인 하나 이해하기 힘들잖아. 맞아. 근데 이제 또 다른 4차 산업혁명 또 다른 분야들을 협력 이해해가지고 이걸 붙이라고 하면 그 진짜 힘들어지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강조해주신 proof of intelligence. 그러니까 예측 시장이랑도 비슷하긴 한데 엄청 특화된 proof of intelligence이기 때문에 돈 버는데 특화된 intelligence. 그거에 힘을 믿기 때문에 네, 뭔가 봐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블록체인이랑 자체가 어떤 거냐면 그러니까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인류가 어떤 걸 해왔냐면 점점 효율적인 시스템을 발생을 시켜왔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의 자원을 인적 자원을 최대한 집약적으로 모일 수 있는 국가라든지 시스템이 항상 강력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근데 블록체인이라는 자체는 그러니까 proof of work를 단순히 합의 메커니즘을 위한 메커니즘으로 보지 마시고요. proof of work라는 것 자체는 워크, 작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요 전 세계에 있는 작업량을 쭉 흡수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proof of intelligence 자체는 뭐냐면 인텔리전스를 훅 흡수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이전 역사적으로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하고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되면 뭘 할 수 있냐면 스팀 같은 경우는 proof of brain이라 그래요. 자기 브레인을 써서 컨텐츠를 생산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proof of brain으로 가게 되면 전 세계에 있는 컨텐츠 생산자들의 브레인을 내 플랫폼으로 쭉 먹어버리는 거예요. 블록체인 플랫폼. 그렇기 때문에 proof of 다음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ICO를 하시는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얘기일 것 같은데 proof of 다음에 여러분들이 전 세계에서 먹고 싶은 자원을 그냥 적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 지적 자원을 내가 흡수하고 싶다 그러면 proof of intelligence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전 세계 상상력을 내가 사고 싶다 그러면은 proof of creativity라고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상상력을 기존에 있던 어떤 기업들보다 빨리 흡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roof of work 자체를 그 자원을 흡수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보게 되면 저는 약간 정말 이거는 다른 세상이 열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 사고의 전환 자체가. 네. 아 감사합니다. 흥분 안 할게요. 저는 네, 흥분 안 하겠습니다. 네, 진짜. 아이오타 하시는지 물어보시는데 질문하실 분 하세요. 아이오타에 관해서 하나요? 물어보는 게 있나? 어떤 거야? 아이오라
네, 아이오타랑, 예, 여러분, 혹시, 다음번에 제가 IoT랑 블록체인 할 건데, IoT 당연히 하고요. IoT가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고, Slack.it이라든지 재밌는 것도 하고, GByte는 제가 처음 들었었는데, 그것도 커버하겠습니다. 그래서, IoT 관련해서 블록체인이랑 재밌는 게, 커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으면, 저희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커버를 하겠습니다. 김리님께서, 가치 투자를 우리 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폭락장이 오는 경우에도 비트화나 테더화? 테더화. 테더화를 안 시키고 신경을 안 쓰시는 편인가요? 형 신경 써? 아니, 전혀 안 써요. 아니, 저는 그냥 뭐 신경 써도 되는데, 그거를 이제 일일이 막 놓치면 그냥 놓치는 거고요. 그냥 감이 막 엄청 감이 올 때? 예를 들어서, 뭐, 저는 그냥 비트코인 ETF 때, 그런 때는 신경 쓰죠. 그거는 하도 확실한 거여서. 근데 진짜 진짜 확실하지 않은 경우는 신경 끄고 살아요. 너는? 저도 별로 신경 안 써요. 네, 신경 안 써가지고. 네, 그러면은 GByte랑 Byteball이면은 제가 Byteball도 재밌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같이 커버를 하겠습니다. NMR 지금 살만한가요, 문용준님? 저가 얘기해드릴 순 없고요. 저는 샀어요. 근데 저는 알다시피 마이너스 손이기 때문에 나 그냥 나 별명을 마이너스 손으로 하려고. 저 말을 많이 들으시 말고 방금 거 보시고 백서 제가 올려드리면 그거 읽고 한번 판단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도 적어놨으니까요. 한번 좀 더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네, 저는 뭐 NMR이 이제는 뉴메라에서 쓰는 토큰 이름입니다. 텔레비터님, 결론은 항상 proof of money. 밑에는 막 proof of love.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재밌을 것 같네요. 아, 이거 글렌님이 proof of handsome이라서 해서 하는데, 우리 부산 거기 갔을 때 펍에서 일하는 남자가 진짜 존잘. 진짜? 진짜 막 진짜 막, 나는 근데 막 남자가 막 잘생겼다 이런 생각 안 하는데 진짜 막 무슨 그 막 외모 막 만화책에서 나오는 그런 외모? 약간 미소년이야 외모 진짜 그랬어. 그래서 신기하다. 그런 사람 진짜 신기하다. 거기서 같이 그 남자랑 같이 일한 여자애가 있었어. 근데 그 여자애가 진짜 싱글벙글이더라고. 네. 시우디 형님께서 프라이빗 체인이 공개적인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체인을 통해서 검증을 받는 방법이 있고 그냥 프라이빗 체인을 신뢰하는 컨소시엄들이 많은데요. 이 점을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해주시네요. 네. 이거는 아예 더 루프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네, 더 루프한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공부를 해보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프라이빗 블록체인들도 결국에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의 비가역성, 그러니까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 한번 적어놓으면 변하지 않잖아요. 거의 걔네가 망하지 않는 이상 그것들을 잘 레버리지해서 조합시키면 당연히 프라이빗 체인도 좋겠죠. 프라이빗 블록체인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프라이빗 블록체인마다 아마 특성이 다 있을 것 같은데 한번 그것도 저희가 시간이 되면 한번 커버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훈아, 너는 이제부터 별명을 망토씨로 하는 거야. 뭐라고? 망토씨. 망토씨? 망토씨. 망토씨. 광토씨. 아. 망할 놈의 사토씨. 글랜님께서 질문을 퀴텀도 해주세요 이랬었는데 퀴텀도 저희 나중에 하고 싶긴 해요. 재밌는 프로젝트라고 들어가지고. 근데 아직 저희의 지적인 이제 캐퍼가 잘 안 돼가지고 시간이 잘 안 나가지고 잘 못하고 있는데 먼저 한번 중국 코인도 말씀하셨는데 엔트셰어스도 중국 그런 거죠 약간. 뭐 근데 코인이 굳이 국적이 별로 크게 중요한 거 같진 않아요. 동아시아 빼고는. 동아시아 빼고는 코인의 국적을 별로 생각 안 하는데 동아시아에서는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이게 투자에서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중국 코인은 뭐 퀀텀, 일본 코인은 NEM. 일본 같은 경우도 아마 좀 그럴 것 같고 보스 코인이 우리나라에서 첫 번째로 ICO를 한 거죠. 러시아 코인도 있고 일본 코인은 네, 뭐 이럴 수도 있고 테저스 관심 저희 엄청 많고요. 텔레비토님 테저스 아직 ICO 안 했지 형? 확인해 봅시다. 네, 그래서 아마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테저스 백서 번역하신 분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 크라우세어 오프닝 데이트가 1st of July 했어? 2017년 7월 1일 7월 1일 7월 1일부터 테저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중에서도 아마 번역 모임에 참여하시는 분이 있는데 테저스 백서 번역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배우시는 것도 맞고. 근데 지금 시간이 별로 없구나 그지? 어차피 거래소 상장될 때 또 타셔야 되니까 테저스 백서는 정말 잘 썼어요. 그래서 번역하시는 분도 아마 좀 재밌으실 거라서
최준수 번역하고 싶으신 분은 7월 1일 날 번역 및 리서치 모임에 오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좋습니다. 홍보 좋아. 사람, 장소가 부족한데 사람은 계속 홍보는 계속 하고 있어요. 네, 번역을 해주시려는 분이 생각보다 많으셔가지고요. 좀 재밌는 콘텐츠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저희는 콘텐츠는 기본적으로 스팀을 통해서 제공을 할 예정이고요. 스팀 백서도 스팀 백서 읽기도 한번 해야죠. 스팀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드리고 싶고. 이재성님이 NMR이라는 거 코인 사는 사람들도 뭔가 개발하고 예측하는 걸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재성님. 코인 사는 사람은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코인을 실제로 쓰는 사람들은 이제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저도 나중에 한번 참가해볼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예측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그 사람들이 쓰기 때문에 이제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코인에다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그냥 가치가 올라가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어차피 내가 예측을 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사두시면 됩니다. 근데 코인을 직접 쓸 때는 없겠죠. 그냥 보내고 가치 오르는 거 빼고는 만약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아니시라면 굳이 쓰실 일은 없을 건데요. 미래 예측해 볼 수 있는 건 얘네들의 생태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과학자가 자기만의 진짜 자신이 있으면 자기 뉴메레이보다 더 걸고 싶잖아요. 그렇게 되면 공지를 때리는 겁니다. 나 이렇게 할 이거에 투자할 건데 내 거에 투자하고 싶은 사람 뉴메리어 투자해.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내가 수익 얼마 줄게. 내 알고리즘 좋으니까. 그렇게 되면 스마트 컨트랙트 일로 보내. 뭐 이런 식의 생태계가 아마 좀 생길 수 있겠죠. 재밌을 것 같은데 저는. 글렌님께서 토큰들이 무제한 펀딩을 받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 어떻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거를 조나탄 만님이 EOS에 대한 사견이 있으신가요? 물어본 거랑 비슷한데 그리고 테조스도 약간 비슷하지. 그러니까 그게 마음에 유일하게 걸리는 것 뿐이죠. 그 캡이 없다는 거. 무제한으로 그냥 펀딩을 받고 캡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근데 이거는 사실 그 코인들의 문제점이라기보다는요. 캡이 없는 거가 위험할 수도 있지만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 너무 달궈져서 그러지 않은가 싶어요. 이거를 공부를 하고 조사를 하고 ICO에 대해서 가치를 어느 정도 매길 수 있고 그 상황에서 투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얼핏 들은 거로 아 이거 좋은 것 같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게 가장 걱정인가 싶지 않습니다. 만약 조사를 모두가 열심히 한 상태에서 무제한 투자를 받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덜 되죠. 근데 조사를 안 한 상태에서 무제한 투자가 가능하다는 거가 위험하고 뭐 들리는 소리에 따르면 SEC가 미국의 SEC가 ICO 조만간 규제를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뭐 아무래도 EOS 같은 경우 근데 저는 기본 핵심 아이디어는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다음에 그 개발자들도 빵빵하기 때문에 좀 재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EOS가 이더리움 킬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 확장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게 나오게 되면 아마 좀 더 투자를 들어. 제 성격상 마이너스 선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EOS 계속 지금도 그러니까 옥션이라는 게 결국엔 약간 진짜 1년 동안 계속 한 거잖아요. 거래소 상장하는 것처럼 약간 계속 그 가치가 바뀌고 막 이러니까 참 진짜 재밌는 것 같습니다. 진짜.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그게 ICO라든지 이런 게 얘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볼 수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본을 모으는데 역사상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융에 미친 듯한 혁신이죠. 금융혁신이라고 봐요, ICO는 저는. 블록체인은 워낙에 많은 혁신들을 모든 분야에서 이뤄내고 있지만 ICO는 이제 금융, 특히 이제 자본 조달에 정말 미친 듯한 혁신이죠. 네. 나중에는 ICO는 역사책에 난 기록될 거라고 봐요. 역사책에 기록이 안 될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혁신적인 자금 조달. 어떻게 보면 투기 같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엄청난 양의 돈을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달하는 입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금융혁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은님, 영호님, 수익 관점에서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최근 핫했던 스테터스나 곧 있을 테조스 같은 경우 ICO 때 1000억 이상의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차후에 포머 현상이 올 수도 있다는 의견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벌써 있지 않나요? 스테이러스 같은 경우 벌써 있지 않나요? 거의 상장하고 두 배가 올랐다던데 ICO에 비해서. 그러니까 ICO에 들어가기만 해도 이제 두 배니까 워낙에 지금 포모가 많은 것 같고요, 솔직히. 전반적으로 많지.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진짜 포모 많을 거야. 스테이터스 상장하는 그날 대박 날 것 같아요. 그 대박의 주인공이 내가 아니어서 슬플 뿐이지. 근데 이제 포모 있잖아요. 포모 자체가 무슨 말을 했는지 까먹었네요. 포모 그렇죠. 네.
청드나 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저도 시리즈 A, 시리즈 B 투자 방식 플러스 ICO가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게 그런 콤비네이션이 없어서 좀 위험하죠. 아, 시리즈 A, 시리즈 B처럼. 근데 그거를 토큰으로 하는 거지. 그렇죠. ICO 이제 아무래도 이제 프로덕트가 있는 상태에서 아마 조금씩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기본적인 그러니까 작동하는 프로토타입이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나중에는. ICO 그럼? 전에 해당 팀이 잘할지 알기 어렵죠. 네. 단계별로 ICO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네. 죄송합니다.